하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JJ의 리얼리 뷰. 오늘 리뷰할 녀석들은 음식을 먹다가 옷에 뭔가를 흘렸을 때,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필기를 잘못해서 이렇게 그었을 때 어떤 얼룩이든 다 없애준다는 만능 얼룩 제거제들의 리뷰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오늘 처음으로 리뷰해볼 녀석은 바로 이 녀석, 만능 얼룩 제거제입니다. 왜 제가 이 녀석부터 하냐면은, 요 녀석이 요즘에 SNS를 통해서 광고가 뭐 어마무지하게 뭐 오질나게 막 나오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느냐, 흰색 운동화가 있는데 거기다가 막 간장 같은 거를 뿌려요. 뿌리면은 물이 들겠죠? 거기다가 이걸 칙칙칙칙칙 뿌려서 한 1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스스스스스 문질러만 주면은 흰색 신발이 얼룩이 쏴악 그냥 마법처럼 슉 사라진다고. 정말 신기합니다. 이게 광고가 진짜라면은 정말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평상시에 흰색 옷을 입고 먹방을 진행을 하다가 막 흘려가지고 막 갈아입고 이랬던 적도 있어가지고, 진짜로 광고처럼 사라진다면 그러면 저한테 정말 소중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여러분, 요 녀석이 제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뿐인 흰색 운동화입니다. 무려 아디다스! 이 아디다스 운동화에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얼룩이 사라지지 않으면 저는 이제 흰색 운동화가 없어요. 새로 사야 돼요.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왠지 그 광고는 진짜일 것 같거든요? 네, 그게 뭐 CG로 할 수도 없는 거라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자, 어떤 걸 묻힐 거냐. 자, 이 커피, 잠깐만, 요거 키높이 깔창은 필요가 없으니까. 네, 아디다스 정품 마스. 아이, 개털도 있고 내 머리털도 있고. 비교를 위해서 여기다가 제가 커피를 좀 묻혀놓고요. 자, 지금 커피 얼룩 묻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에도 역시나 똑같이 한번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 얼룩이 잘 스밀 수 있도록 톡톡톡톡톡톡. 자,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커피 얼룩 보이시죠? 한쪽만 제가 요거를 뿌려서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지는 건가? 이게 완벽하게 막 깨끗하게 지워지진 않아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얼룩이 묻은 것보다는 일단은 지워진 것 같은... 아닌가? 제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녀석이 커피를 이렇게 묻힌 녀석이고, 자, 요 녀석이 이제 얼룩 제거제로 커피의 얼룩을 제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갈색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거 안 지워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두 번 뿌려서 닦았는데 안 지워지진 않아요. 지워지는데 깔끔하게 안 지워져요. 지워진다면서요. 안 지워지잖아요. 아, 흰색 운동화 이거 하나 있는데, 아, 빈티지하게 그냥, 아, 왠지 그 광고는 진짜일 것 같아. 저 상품권 선물 받은 걸로 백화점 가서 정품으로 사온 건데 괜찮아요? 뭐 한두 번이랬나 내가. 그냥 얼마나 기능이 좋은 건지만 일단 확실하게 한번 해볼게요. 흰색 티셔츠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이 흰색 셔츠에다가 또 한번 여러분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가지 다 꺼내볼게요. 자, 두 번째 거는 싹스틱이라는 제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펜 타입으로, 고체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거는 마이노벨 얼룩아웃. 요 녀석도 SNS에서 광고가 꽤 많이 나온 녀석인데, 얘랑 비슷하게 그냥 얼룩 제거를 하는 스프레이 타입의 액체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요 세 가지를 동시에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얼룩, 케찹입니다. 자, 케찹으로 옷에 얼룩을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거 못 입는 거다 이제. 아, 여러분, 보통 얼룩이 이렇게 묻으면 닦잖아요. 닦다가 조금씩 번지긴 하니까 그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일반적으로도 이 정도 번지니까 요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됐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만능 얼룩 제거제를 제가 이쪽에다가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뿌려놓고요. 가운데는 싹스틱, 요 스틱으로 된 타입의 얼룩 제거제를 제가 이렇게 발라놓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발랐습니다. 지금 마르고 닳도록 발랐어요. 요만큼 지금 깎였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요 녀석, 마이노벨 얼룩아웃이라는 제품이고, 요 녀석을 또 뿌려놓을게요 여기다가. 자, 3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 흘렀고요. 자, 네, 뿌린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지워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 거는 만능 얼룩 제거제입니다. 여기 뿌린 부분만 한번 닦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닦으면 오! 지워진다! 오! 지워진다! 흐려지는 게 확실히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지워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러고 티셔츠끼리 또 부비면 또 잘 지워진다 그랬으니까 티셔츠끼리 한번 해볼게요. 뭐랄까 다시 네 여러분 이게 지워지고 확실히 옅어지는 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완벽하게 지워지진 않는다. 옅어지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걸 좋다고 해야 되나. 자, 요 녀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도 똑같이 이렇게 옅어져요. 확실히 뿌린 쪽 안 뿌린 쪽 확실히 옅어져요. 야, 얘는 안 지워지는데? 잠깐만요. 바닥에다 제가 딱딱한 거 대고선 이렇게 빡빡 문지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지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지금 얼룩 묻히자마자 거의 바로 이렇게 한 건데 깔끔하게 지워지지는 않는 느낌이에요. 아하, 셔츠도 한 장 버려야겠네. 자, 마지막 싹스틱입니다. 싹스틱은 물을 살짝 묻혀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요 얼룩에다가 그래서 물 살짝 묻혀주고 싹스틱 문질러주고 자 그리고 한 2-3분 있다가 또 문질러면 되겠죠? 문질러 볼게요. 오, 싹스틱이 제일 잘 지워지는 것 같은데? 면적이 적어서 그런 건지 거의 말끔합니다. 싹스틱 오, 싹스틱이 제일 낫네. 네, 다른 애들은 잔 얼룩이 많이 남아요. 아 근데 사실 근데 광고에서도 얼룩이 지워지는 모습만 잠깐 보여주고 다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컷한 걸 몇 개 봤거든요? 동작 그만 밑장빼기냐? 잠깐만 제가 지금 조금 이제 의문이 조금 드는 게 있는데 물로 해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물로 해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케첩 이 정도 뿌리고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자 가봅시다. 물을 붓습니다. 휴지로 지워볼게요. 이거 물로 해도 이만큼은 지워지는 것 같은데 얘랑 얘는? 자 물로 한번 해볼게요. 아 물로 해도 이만큼 지워져! 야! 야 이씨! 아 물로 해도 똑같잖아! 뭐가 달라 지금! 아이 물이 더 잘 지워지네! 아이 뭐야 이거! 자 여기 얼룩들은 요 제품들을 사용한 거고 가운데 물로 그냥 해서 지운 건데 비슷해요 지금. 비슷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잘 지워졌는데? 어이가 없네. 아 일단 이거 셔츠 끝났어요. 이거 수명 다 했어요. 어떻게 못 입어 이거. 여러분 근데 일단 케찹을 못 지웠으면 제가 지금 오늘 여러 개 준비했거든요. 뭐 고추맛 기름도 준비했고 뭐 김치도 준비했는데 케찹 못 지우면 김치 해볼 필요 있나요? 아, 하죠 뭐 해. 자 김치국물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이라면 김치국물 자주 묻히죠. 그래서 김치국물 딱 이렇게 해서 떨기면 어떻게 아씨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휴지권에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그쵸? 어우 스멜. 자 김치국물에다가 N사의 얼룩 아웃입니다. 요 끝에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능 얼룩 제거제는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을 살짝 묻혀서 싹스틱은 여기입니다. 아까랑 위치가 동일해요 여러분. 자 역시나 또 3분 후에 한번 문질러 볼게요. 좀 기다려줘야 되니까. 아 이거 또 안 지워질 것 같거든요 근데. 자 오케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워질지. 김치국물 갑니다. 아이 색이 번지는데 오히려 안 지워져요 여러분. 티셔츠끼리 한번 문질러 볼게요 얘도. 이게 지워진 건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번졌는데 오히려 이렇게 문질러니까 또 안 되잖아. 화내지 않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요 녀석입니다. 자 한번 지워볼게요. 아니 아 옅어지지만 말고 하얗게 바뀌라고. 화내지 않겠습니다. 아 여러분 옅어지기만 해요. 이거 안 지워져. 자 싹스틱은 그나마 아까 제일 효과가 괜찮았었거든요. 싹스틱이 묻은 부분만 제가 봤을 때는 싹스틱이 그나마 지워진 티가 제일 나고요. 다른 거는 이제 조금씩 흐릿흐릿하게 남아요. 아하. 자 그러면은 솔직히 다른 양념은 더 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볼펜 한번 그냥 살짝 해볼게요. 요렇게 한 줄 두 줄 요정도 요정도만 한번 여러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 마이노벨 얼룩아웃 요 녀석으로 이렇게 뿌려놓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역시나 여기다 뿌려놓고 자 세 번째는 물을 묻혀서 적시고 싹스틱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좀 기다렸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만능 얼룩 제거제 요 녀석부터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이에요, 볼펜. 볼펜도 지워진다고 광고가... 수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워진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요, 여러분 깔끔하게 지워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남아요. 자, 그리고 싹스틱 한번 해볼게요. 자, 싹스틱. 여터만 집니다, 얘도 역시. 자, 여기 요 녀석 사용한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아니, 다 비슷비슷해요. 다 안 지워져. 화내지 않겠어. 이 혹시나 얼룩 제거제만 뿌리고 안 빨아서 그냥 안 지워진 걸 수도 있으니까 빨면 또 지워질 수도 있잖아요. 자, 한번 제가 물로 한번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물로 이렇게 세탁을 해서 헹궜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노랗게 뜬 거 보이시죠? 이것도 완벽하게 안 지워진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얼룩 제거제 사용한 부분, 이 부분도 얼룩덜룩 아직 노랗게 남아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완벽하게 지워지진 않네. 여러분, 이게 옷의 재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니까 와이셔츠 좀 빳빳한 옷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찹을 제가 묻혀볼게요. 조금씩 해서 묻혀놓고 이 정도 얼룩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케찹 얼룩이에요. 자, 만능 얼룩 제거제를 뿌려주고, 자, 그 다음에 이거 티셔츠 어차피 이거 버린 거니까 티셔츠로 문질러 볼게요. 확실히 티셔츠보다는요, 여러분 와이셔츠가 잘 지워져요. 근데 얼룩이 거의 지금 사라졌어요. 이따가 말려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요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지워지긴 하는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보여드리면 자국이 조금씩 남아있죠. 얘도 그렇고요. 얘도 좀 색깔이 가운데 조금 확실하게 막 100% 다 지워지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물도 지워지는데? 비슷한데요, 여러분? 물이 더 잘 지워지는데? 아니, 물이 제일 잘 지워져. 뭐야! 여러분, 자, 여기가 물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누런 거, 지금 빨간 거 지금 돌죠? 여기도 돌죠? 물이 제일 잘 지워지는데? 뭐지? 자, 이번에 비비크림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비크림을 제가 살짝씩 묻혀놨고요. 만능 얼룩 제거제입니다. 뿌려고 잠시 기다려줍니다. 자, 이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옅어지긴 하죠. 근데 지워지진 않아요. 자, 이번에는 이 녀석 얼룩아웃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잠시 기다렸다가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비비크림이 약한 것 같아요. 잘 안 지워지고. 자, 그 다음 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물은 거의 안 지워지네요. 그러니까 물보다는 얘네가 낫긴 한데 얘가 더 잘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얼룩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확실하게 막 지워지진 않네요. 자, 그럼 와이셔츠 끝에 볼펜 지워진다는데 한번 해볼게요. 요것만. 자, 요정도 이렇게 해놓고. 자, 만능 얼룩 제거제. 안 되네. 완벽하게 안 되네. 자국은 남아요, 요렇게. 자, 여러분,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기름 얼룩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기름을 묻혔습니다. 만능 얼룩 제거제 한번 또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얼룩 아웃. 그리고 끝에는 물. 자, 만능 얼룩 제거제부터 지워볼게요. 지워지긴 합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다. 자, 그리고 자, 얼룩 아웃. 얼룩 아웃은 좀 지워지는 것 같은데? 거의 다 지워졌어요. 기름때 강합니다, 얼룩 아웃. 오, 거의 안 보여 지금. 자, 그리고 물! 물 뿌린 부분. 물 뿌린 부분도 지워지긴 하네요. 자, 여기 이렇게 빨간 거 살짝 보이시죠? 이게 만능 얼룩 제거제. 지금 여기거든요? 아주 살짝 보이는데 이게 얼룩 아웃입니다. 그리고 요게 물이고요. 물은 거의 이제 옅어지기만 하고, 얘가 제일 잘 지워진 것 같고. 자, 그 밑에 아까 비비크림 발라놨던 데도 말랐는데 요기 뭐 이렇게 많이 안 지워졌네요. 이제 나의 천년을 했다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검증을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이 두 제품의 광고에서 다들 하나같이 형광증백제라는 물질이 없다고 광고를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녀석은 UV 라이트. 여러분들 왜 김밥 천국 가면은 컵 소독기 안에 있는 그 라이트인데 얘가 형광 증백제가 있을 시에는 빛이 밝게 돼가지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불을 약간 어둡게 해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휴지에다가 이쪽에다가는 물을 먹이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 얼룩 제거제 액체를 적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형광 락합니다. 자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형광 스프레이 쪽은 멀리서 쏴도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걸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형광 증백제는 뭐 따로 그렇게 막 첨가가 돼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반짝반짝 뭐 빛나는 그 정도는 없어요. 물이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얘는 확실히 빛나죠. 네, 형광 증백제는 안 들어있는 것 같네요. 그쵸?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SNS에서 핫하게 광고를 하는 얼룩 제거제들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광고에서처럼 완전하게 말끔하게 되는 것까지는 솔직히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묻었냐에 따라서 물이 더 잘 지워지는 경우도 있었고 대신에 옅어지게끔 도와주는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 두 개의 제품 모두 다 제가 이 UV 라이트로 직접 이렇게 비춰봤을 때 형광 물질처럼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뭐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거 좋다 그래야 되나 나쁘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요거 와이셔츠 하나 그리고 티셔츠 하나 얘네는 이제 안 입으면 되니까 뭐 그렇다고 치지만 요거는 조금 약간 좀 그냥 빈티지하게 그냥 신고 다녀야겠다 그쵸? 왠지 그 광고는 진짜일 것 같거든요?